사전 공식 질문이 우리가 있거든요. 이 번터비의 사전 공식 질문이 뭐냐면 이게 좀 유치하긴 한데 네. 17-1로 싸우면 몇 명까지 이기냐? 일반인 기준 17-1이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? 아 진짜요? 네. 다구리에 장사 없다고? 뚜드려 맞죠? 네. 무조건 도망갈 거고요. 아 17-1이 아니라 3-1, 무슨 4-1, 2-1도 정말 도망가야 되고. 저는 일단 체급을 맞춰서 싸웁니다. 그러니까 제가 되게 파란만장하게 살았는데 어린 시절에.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달려들려고 해도 제가 백스텝을 밟으면서 이렇게 하니까. 아 백스텝. 아 김민우 선수가 17-1로 싸우면 이긴다고 그랬고요. 헛소리라 그랬어요? 표정이 왜 이래? 아니 그 형은 이제 강서구에서 김강용 선수? 네네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거든요. 젊은 또 선수들은 그런 패기를 갖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선수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7-1까지 싸워봤어요. 어? 진짜로? 제같이 7-1로 싸웠는데 졌어요. 졌어? 졌어요. 아. 세 명은 이기지 않을까요? 아닌가? 세 명. 못 이기나? 김강용 선수 인터뷰를 봤거든요. 백스텝 하면서 이렇게 치고 스웨이 하면 된다고. 그렇게 하는 거. 한 명.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지죠. 당연히 지죠. 17-1은 좀. 이동관 선수를 우리가 인터뷰했는데 이동관 선수도 세 명까지는 오케이를 했는데 발도 쓰는데. 아, 저 그죠. 발까지 쓰니까 그래도 한 저는 네다섯 명. 한 명이겠죠? 아, 두 명이 되는 순간부터 네.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. 격투기나 이런 거는 복싱이나 다 안에서 해야지 네. 밖에서는 누가 와서 시비를 걸고 뭐 때리고 그러면 일단 딱 막으신 다음에 저 경찰을 부르시던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게 17-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말씀드리면 이제 그 17명이 유치원생이면 가능하다. 최대 몇 명까지 싸워봤어요? 여자 포함 무대기 이 스트릿 하나 칠 때마다 앉으시죠. 17-1로 몇 대 1 다수로 이겨봤자 결국 경찰서 가고 돈 내고 병원 가고 그거밖에 남지 않아요. 빨리 도망가서 평화롭게 이 좋은 세상에 뭐 먹을 것도 많고 치킨도 시켜먹고